제가 들려드릴 149번째 소설은요, 모리무라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입니다. 모리무라세이치는 일본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예요.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요,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속에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인간의 증명은 그의 대표작입니다. 일본에서는 영화 또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내용과 서사가 담겨있는 소설이에요. 우리나라도 추리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드라마로 더 알려졌는데요. 여명의 눈동자를 쓴 작가 김성종입니다. 김성종은 제5열, 최후의 증인 등 많은 작품을 썼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는 누가 뭐래도 아서 코난도일 아닐까 해요. 코난도일은 불멸의 명작 셜록 홈즈를 썼습니다. 소설의 공간인 안개 낀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어릴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노인이 되어 읽어도 여전히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추리소설의 묘미는 사건이 일어나고 단서를 좁혀가는 과정이 재미있죠. 인간의 증명은 추리소설의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전쟁이 끝난 후의 패전국 국민들의 그림자도 담고 있어요. 물론 일본의 패배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죠. 인간의 증명은 여러 가지 사건을 촘촘히 설명하고 많은 등장인물들을 엮어서 핵심으로 몰아가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긴장감을 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가지를 좀 치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지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9월 17일 도쿄에 있는 로얄 호텔이 42층 스카이 다이닝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흑인 남성이 칼에 찔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칼이 꽂힌 가슴을 움켜쥔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서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은 문에세의 형사입니다. 문에세는 능력 있는 경찰로 마음속에는 인간을 향한 증오와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그건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릴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고 아버지가 그를 혼자 키웠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누르고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문혜수에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기차역에 나가 기다렸어요. 기차에서 내리는 아버지 손에는 어린 아들에게 줄 따뜻한 만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차역 광장에서 젊은 일본 여자가 미군들에게 행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점령군인 미군에게서 여자를 구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섰고 결국 힘센 미군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아버지가 맞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던 일본인들과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맞고 있는데도 그냥 도망쳐버린 여자가 문혜수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배신과 불신의 존재로 강하게 남았어요. 문혜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경찰이 된 게 아니고 인간 전체에 복수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문혜수는 요코와타리 형사와 함께 이 사건을 맡았어요. 여권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은 조니 헤이워드, 24살. 미국 국적으로 현재 뉴욕 이스트 123번가에 살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4일 전인 9월 13일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기록상 조니의 일본 입국은 처음이었어요. 신주쿠에 있는 도쿄 비즈니스맨 호텔이 숙박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 호텔 로비 직원은 조니가 서툴긴 해도 일본어를 썼다고 했으며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가 투숙했던 방에 낡은 여행 가방이 있었지만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이외에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조니가 죽던 날 밤 그를 로얄 호텔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가 제보를 해주었어요. 그날 밤 8시 30분쯤 시미즈다니 공원에서 조니가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차에 타서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는데 그가 가리킨 곳은 로얄 호텔이었어요. 호텔까지 오는 동안 어디가 아픈지 굉장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시트에 핏방울 같은 것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특이한 것은 그가 호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스토우하라고 계속 말했다고 했습니다. 문에서에는 스토우하가 무슨 말인지 사전을 뒤졌지만 알아내지 못했어요. 문에서에는 조니가 택시를 탔다던 시미즈다니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서 보니 42층이 로얄 호텔이 잘 보였어요. 그리고 공원 안쪽에 떨어져 있던 밀짚 모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건 꽤 낡았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조니의 물건이라는 확증은 없었지만 스토우아라는 말이 혹시 밀짚 모자를 뜻하는 영어 스트로에서는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증인도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부근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그날 8시 30분쯤 공원으로 가려고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공원 안에서 여자 한 명이 급히 나오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보았지만 양장을 입었다고 했어요. 미국의 조니가 살던 지역 경찰에서 조니를 조사했고 몇 가지 사실을 알려왔어요. 조니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 월셔 헤이워드와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 월셔는 6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월셔는 2차 대전에 참전했었고 전쟁 후 일본의 주둔군으로 몇 년간 와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꽤 흥미있는 사실이었죠. 거기에다가 놀랄만한 일은 월셔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였죠. 월셔의 사고 보상금으로 4천 달러가 나왔고 조니는 그 돈을 갖고 일본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아들을 일본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말에 의하면 조니는 일본의 키스미에 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키스미. 문에서에는 키스미의 말뜻을 알기 위해 일본의 지명을 다 뒤졌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조니가 묵었던 비즈니스맨 호텔에 한 번 더 가보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어요. 그날 문에서에는 호텔을 나오다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고급 차에서 내린 그 여자는 흰 명주로 멋지게 치장을 한 아름답고 고상한 여자였어요. 그는 그 여자를 어디선가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경찰이 저 여자가 야스키 교코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가정문제평론가로 이미 일본에서는 유명한 스타였어요.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로 국내뿐 아니라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출간되었어요. TV와 잡지에서 그녀를 모시려고 안달이 났을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은 정치인으로 차기 정권을 노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교권은 40살이 좀 넘었고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55세였어요. 자녀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최고의 가족이었고 교코와 그녀의 남편은 최고의 부부였습니다. 문에서에도 유명한 야스키 교코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를 TV에서가 아니라 직접 보니 오래된 기억을 어렴풋이 흔드는 게 있었어요. 현재의 이미지가 너무 커서 과거의 어렴풋한 기억이 압도당해 버렸지만 분명히 다른 기억이 망각의 두꺼운 덮개 밑바닥에 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가 난항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증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9월 13일에 조니를 하네다 공항에서 비즈니스맨 호텔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였어요. 신문에서 본 흑인이 택시를 탔고 떠듬떠듬한 일본말로 도쿄 비즈니스맨 호텔로 가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조니는 처음부터 그 호텔을 목표로 왔던 거였죠. 그날 몇 손님을 태운 후 한 손님이 뒷좌석 틈에 있던 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낡은 책이었고 그게 조니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책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건 유명한 시인 사이조 야소의 시집이었어요. 시집은 2차 대전이 조금 지난 뒤에 발행된 것으로 20년이나 지난 것이었어요. 문에서에는 시집을 처음부터 읽어나갔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서 한 시가 그의 눈에 섬광을 일으키듯이 들어왔어요. 시의 첫 대목은 어머니 내 그 모자 어찌 되었을까요? 여름날
우스이에서 기리지미로 가는 길에 골짜기에 떨어뜨린 그 밀짚모자 말이에요. 이 시는 여름 계곡으로 여행을 떠난 어머니와 아들의 정감이 절실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모자를 잃어버린 골짜기에 피어있던 백합꽃들, 가을의 회색 안개, 골짜기에 조용히 쌓일 눈이 밀짚모자를 쓸쓸하게 묻어버렸을 아쉬움. 평소 문학에 무관심한 문해서였지만 그 계곡에 가보고 싶을 만큼 아련함이 느껴졌어요. 시에서 언급된 기리지미 온천. 조니가 미국을 떠나면서 일본의 키스미에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리지미, 키스미. 외국인이라면 기리지미를 키스미로 발음할 수도 있을 테고 듣는 사람도 키스미로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스토우하, 스트로헷, 키스미, 기리즈미. 문에세는 이 사건의 실체가 좁혀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가 발견된 공원을 다시 찾은 문에세는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였어요. 밤의 공원, 멀리 로얄 호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에 화려한 네온 사인은 놀랍게도 밀짚모자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칼에 찔려 고통스러운 조니의 눈에 밀짚모자가 보였을 것이었어요. 기리지미 온천은 군마 나가노에 있는 아름다운 시골 온천이에요. 전화로 알아보니 그곳에 오래된 긴토칸이라는 여관이 있고 기리지미는 사이조 야소가 좋아하고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어요. 긴토칸 여관에서는 시인과의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사는 포장지에 그 시를 인쇄해왔다고 했습니다. 문에세는 동료 형사와 같이 기리지미로 갔습니다. 긴토칸 여관은 선대부터 운영해오던 곳이었고 주인 노인이 있었어요. 조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 사람이 여기 왔던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다녀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오래전에 흑인이 다녀간 적은 없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자기보다 이 여관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70살인 다네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다네는 오랫동안 킨토칸의 하녀였고 대부분의 손님들 시중은 다네가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위쪽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긴 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흑인 군인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외국인을 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했으므로 기억에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다네가 잘 알고 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다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윗마을에 갔으나 황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네 할머니가 댐 아래에 추락해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시간은 오늘 아침 8시경, 사망 추정 시간은 2시간 전인 오전 6시 전후라고 했습니다. 그쪽 경찰들 얘기로 실족은 아닐 거라고 댐 양쪽에 난간이 있어서 일부러 몸을 내밀거나 뒤에서 밀지 않는 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네 할머니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면 범인과는 분명히 안면이 있을 것이었어요. 문혜세는 이쯤 되면 범인이 경찰의 동향을 알고 선수를 친 것일 수도 있으니 지금의 수사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문혜세는 그동안 너무 기리지미에만 시선을 쏟았던 것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네 할머니는 기리지미에서 일을 했을 뿐 고향은 다른 곳일 수도 있었어요. 다네 할머니와 안면이 있는 사람, 할머니가 거부감 없이 맞아들이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을 고향에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죠. 다네 할머니는 1925년에 결혼하면서 호적이 바뀌었지만 원래 야스오 출신이었어요. 도야마현 야스오 마치, 다네의 고향인 야스오가 범인의 고향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혜세와 동료는 야스오 마치로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침대 기차를 타고 인구 2만 3천 명의 야스오 마치에 도착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역전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날라온 젊은 하녀는 도쿄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도시 생활을 선망하고 있었죠. 문혜세는 도시를 염원하는 여성들이 사고방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아가씨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인적사항을 조사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다들 여기를 떠났지만 다네 할머니의 유일한 친척이 단 한 명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친척은 노파였고 다네와 노파는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노파는 다네 할머니가 오래전 보내온 엽서들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49년 7월 18일에 보내온 엽서 내용이 의미심장했어요. 얼마 전 아주 진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손님의 고향이 같은 야스오라는 걸 알고 반가웠다고 했어요. 진귀한 손님, 야스오 출신. 이제까지 정보를 토대로 이날 야스오 출신의 일본인과 진귀한 손님인 외국인이 같이 왔다는 걸로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 얼마간 지났을 때 문에스에는 경찰서 복도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어요. 그녀는 얼마 전 야스오의 역전 여관에서 만났던 도쿄에 가고 싶다던 하녀 아가씨였어요. 그녀는 소망대로 도쿄에 왔고 국회의원 고오리 요헤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오리의 부인인 야스기 교코가 한 고향 사람으로 먼 친척이라고 했어요. 문혜세는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강하게 전율이 왔어요. 야스기 교코, 가정문제 평론가로 일본에서 유명한 스타, 유능한 정치인 남편의 두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도 같은 그 여자. 교코가 야스오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조니의 사건이 일어나고 비즈니스맨 호텔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이 연결되던 느낌. 조니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비즈니스맨 호텔을 지정하고 숙박했어요. 비즈니스맨 호텔에는 교코의 남편인 고오리 요헤이 후원회 본부가 있었어요. 딱히 연결을 시킬 수는 없었지만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 게다가 최근 교코의 아들이 실종사건의 가해자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교코의 아들은 대학생이고 이름은 교회이에요. 교회이는 부모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들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애정을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철이 들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건 하녀가 해주었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는 학교 자모의 모임이나 수업 참관일 때뿐이었습니다. 다만 낳아주었을 뿐인 어머니, 자녀들을 도구로 책을 써서 스타가 되고 방송에 출연해서 자상한 엄마인 척 쇼를 해왔어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는 국민을 속였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방임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뭘 얻어내는 건 아주 쉬웠어요.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자 즉각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맨션을 하나 사주었어요. 교회에는 거기에서 친구들을 불러들여 마약을 하고 여자들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치코라는 여자애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사고를 내던 날 밤에도 마약을 한 채 운전을 했고 길을 건너던 여자를 치워버렸습니다. 겁에 질렸고 미치코와 함께 여자를 차에 실어 야산으로 가서 깊이 파묻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죽은 여자의 남편이 아내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내의 행적을 따라가던 중에 그녀가 택시를 내린 곳을 알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 같은 얼룩이 묻은 곰 인형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 인형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펠리스 대학 부속 유치원은 도쿄에서 엘리트 코스의 시작과도 같은 고급 유치원이었어요. 거기서는 해마다 입학 원생들에게 동물 인형을 하나씩 기념으로 주고 있었는데 인형은 해마다 동물의 종류나 털 모양 등으로 구별을 해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곰 인형은 1958년 입학생들에게 준 것이었고 당시 입학원생의 수는 43명. 그 43명을 수사한 끝에 교회의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차고에서 사고 차량이 확인되었고 얼마 지나서 야산에 묻은 시체도 발견되었어요. 그 부근에서 교회의 콘택트 렌즈 케이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교회의는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고 곧 체포될 것이었어요. 문에서에는 야스키 교코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조니가 죽던 9월 17일에는 특별한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단의 할머니가 죽던 10월 22일, 전날인 10월 21일에 그녀는 남편이 강연회가 있었던 다카사키에 함께 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카사키 시는 사건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교코는 다네 할머니를 죽이기에 적당한 거리와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코의 과거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코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고 집을 떠나 도쿄의 대학에 진학했어요. 전쟁이 치열해지자 집에 내려갔다가 다시 도쿄로 왔지만 1949년까지 대학에 복학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45년부터 49년까지 그녀의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51년 지금의 남편 고우리 요헤이와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조사를 해나가는 동안 문에스에는 안개가 걷히듯 점점 선명해지는 영상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처음 보았을 때 낯설지 않았던 교코의 얼굴. 교코의 과거 행적과 맞물려서 아버지가 기차역에서 구해준 아가씨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어요. 자신을 구해주었건만 그 자리를 피해버린 여자. 그 아가씨가 교코였음을, 자신이 그렇게도 증오하던 그 여자였음을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교코는 그런 여자였고 살인을 할 만한 여자였음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할 뿐 증거가 없는, 그러나 확실한 범인인 교코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인 엄마, 그는 인간의 양심에 희망을 걸기로 한 거였어요. 교코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에세가 내민 사실들과 낡은 밀짚 모자와 시집을 보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에세가 밀짚 모자 시를 읽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미국에서 어머니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월셔는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죽음을 택했어요. 조니가 비즈니스맨 호텔로 온 것은 그 호텔에서 어머니가 사진을 찍은 것이 기사에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코는 1945년 전쟁으로 어수선할 때 도쿄에서 흑인 병사였던 월셔 헤이워드를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4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 사이에 조니를 출산했지만 49년 월셔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점령국의 여자를 미국에 데리고 가는 건 문제가 있었고 월셔는 나중에 수속을 밟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연락이 끊어졌고 교코는 집안의 권유로 고우리 요헤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월셔와 같이 사는 중에 그들은 어린 조니를 데리고 기리지마 온천에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교코는 도시락의 포장지에 있던 밀짚 모자 시가 좋아서 오는 길에 시집을 샀고 밀짚 모자도 사서 조니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25년 전에 헤어진 아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랐고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조니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니를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17일 밤 8시에 시미즈다니 공원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공원에서 그녀는 아들을 칼로 찔렀어요. 조니는 자신을 죽이려는 어머니를 슬픈 얼굴로 보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의식 속에서 밀짚 모자를 쫓아 로얄 호텔로 간 거였어요. 교코는 다네 할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자백도 했습니다. 다네 할머니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할멈이 자신을 보자마자 흑인과 다녀갔던 여자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교코는 체포되었고 그녀의 아들 교엘이도 체포되었습니다. 고오리 요헤이는 아내 교코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이 모든 비극적인 나락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죄아벌이 생각나는데요. 소설 죄아벌이 아니라 죄아벌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소설은요,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사망이 좁혀져갈 때 이렇게 될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의식이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해자가 명확히 미울 때 마음은 편합니다. 죄아벌이라는 명제가 아무런 애잔함을 남기지 않죠. 그저 피해자만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일본도 1945년부터 한동안 전쟁의 후유증을 겪었고요. 그걸 우리는 절대로 가여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도 나름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증명은 거기에서 시작된 비극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은 흐르고요. 세대교체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있어야 하는 것들이겠죠. 작가는 그걸 이 사건들이 중심에 놓고 싶어 한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